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잘 입고 있는 코트들, 최근에 구입해서 잘 입을 것 같은 코트들, 특히 막스마라 위켄에서 구입했던 카멜 코트, 관심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했는지 막스마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나 소재, 디자인은 또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면 코트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미래 그레이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제천벨트로 묶어주니까 길이가 조금 올라가죠. 풀었을 때는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요, 막스마라 위켄에서 구입했던 젤린다 코트입니다. 마누엘라하고 라브로를 입어봤습니다. 니트 코디 룩북에서 제가 입었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짧은 아우터 입을 때는 뒤로 살짝 넘겨서 입으면 그레이처럼 입을 수 있는. 다음은 명품 후에템 찐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아페세의 피코트입니다. 다음은 알토라고 하는 브랜드의 체크 코트예요. 다음은 엠폴드의 롱 코트입니다. 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 중에서 가장 컬러풀한 코트예요. 원색의 코발트에 블랙을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색감이죠. 레드에 블랙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와인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채도가 높은 컬러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시하지 않은 색감이에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울 68%, 나일론 22%, 캐시미어 6%, 면4% 들어간 소재예요. 울이 68% 정도 섞였어도 캐시미어가 들어가고 면이 들어가서 터치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윤기가 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울 등급이 꽤나 높다는 소리고요. 캐시미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양을 썼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는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두껍기 때문에 무게는 좀 나가요. 어깨 드랍 숄더이고요. 품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반면에 소매가 좀 좁아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 버튼이고요. 코쿤 실루엣이에요. 아래로 약간 좁아지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제가 이런 코쿤 실루엣을 좋아하거든요. 이 미니멀하죠. 길이는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에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소매가 좀 좁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안에는 질 좋은 캐시미어나 이런 얇은 소재의 니트를 입고 입어줘야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코트 고르실 때 히뚜루 마뚜루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잘 입으시려면 소매통도 좀 여유 있고 아무 부분, 바디 부분 다 어느 정도 여유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고르시라는 거고요. 컬러풀한 것보다는 조금 톤이 다운된 원색에 이렇게 블랙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이런 딥한 색감. 보석에서 볼수 있는 그 깊고 오묘한 고급스러운 색감 있잖아요. 그런 색감을 고르시면 훨씬 더 고급지게 입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월 이렇게 가면 파스텔 컬러로 또 코트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파스텔 컬러들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으셔도 좋죠. 또 비비드한 색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되는 컬러들은 베이직한 컬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스마라 위켄의 코트고요. 아직도 얘 택을 못 떼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림하고 블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건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얘가 네이비인 거예요. 블랙이 아니라. 근데 이 네이비가 예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레이시한 네이비여서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블랙인 줄 알았다가 네이비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직 택도 못 대고 입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피코트에서 보였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헤링본 조직이에요. 클래식한 소재죠. 조직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뒷중심 센터에서 조직감이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소재는 버진울 90의 나일론 10이에요. 터치감 부드럽고요. 헤어리해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두께감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어깨 라인은 제 어깨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매하고 암홀, 바디 여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옷 입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스커트 내 더블이고요. 사이드로 슬랜트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중심에 벤트가 있고요. 길이도 무릎 길이로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소매 길이도 접을 필요 없이 너무 잘 맞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막스마르 위켄 저랑 너무 잘 맞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소재 퀄리티도 좋고 컬러도 기본 컬러로 너무 좋고요. 디자인도 딱 제가 좋아하는 매니시하면서 캐주얼한 그런 디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얘도 여러 번 보신 디자인이에요. MSGM의 롱코트입니다.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죠. 이 그레이가 또 코디하기에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블랙도 있고 카멜도 있고 크림도 있다 하시는 분들 그레이 저는 추천합니다. 크림보다 더 편하게 입어질 수 있는 컬러가 이 그레이입니다. 울 62에 나일론 38%예요. 터치 부드럽고요. 외관은 울 특유의 외관, 매트한 외관 정도이고요. 두께는 중간에서 두꺼운 그 사이 정도, 얇은 두께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울의 함량이 뭐 70%여야 된다, 80%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블루 코트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하고 면이 혼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터치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울 자체가 좋은 울을 썼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윤기도 흐르는 그런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62% 들어간 소재지만 소재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울을 썼는지가 사실은 관건인데 자꾸 보고 입어보시면서 그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믿을만한 브랜드, 샵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애 코트 중에 하나이고요. 약간 드랍 숄더이고 소매, 품, 암홀 다 여유가 있어서 코디하기에 너무 좋고요. 쉬워요. 어떤 옷하고도 코디가 잘 되고 두껍거나 레이어드 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컬러도 굉장히 넓어서 얼굴도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더블 브레스티드고 원 버튼, 아웃 포켓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길이이고 예, 소매도 접지 않아도 되는 저한테 딱 맞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메종와이에서 작년에 시즌 끝날 때쯤 구입을 했던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컬러는 차콜이고요. 얘가 시즌 끝 무렵에 나와서 사실 많이 입지는 못했어요. 근데 올해도 컬러가 추가돼서 똑같은 디자인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 차콜 코트는 블랙을 대체해서 입을 만한 그런 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블랙을 많이 입지만 또 블랙이 뭐가 많이 묻으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국가시가 있다든지 멜란지 느낌의 소재여서 뭐가 묻어도 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코디는 블랙처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 말고 다른 거 찾으신다면 저는 차콜도 추천하고 싶어요. 소재는 울 90에 나일론 10%이고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외관은 헤어리하고요. 가벼운 편이에요. 두께는 중간에서 1, 2, 3, 4, 5 나눴을 땐 3.5에서 4,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랍 숄더이고 칼라 넓고요. 더블 브레스티드고 투 버튼 요 위에는 그냥 달려 있는 거고요.
소매나 암홀, 품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잘 입어질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제천 벨트 달려 있습니다.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미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휘뚜루마뚜루 잘 입어질 그런 코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자벨 마랑의 코트입니다. 컬러 차콜이죠. 얘는 한 10년 정도 입은 것 같아요. 올 51%에 나일론이 23%, 그리고 모헤어하고 알파카가 선방된 그런 소재인데요. 얘가 펠트 가공을 한 듯한 그런 외관이에요. 몽글몽글한 느낌도 나고 페어리한 그런 외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나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여서 제가 구입할 때 조금 사실은 망설이기는 했었거든요. 확실히 덜 입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친 외관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께는 두꺼운 편이고요. 길이는 무릎 살짝 위까지 오는 길이거든요. 컬러도 굉장히 넓고요. 슬랜트 포켓 있고 제 어깨 라인 있으면서 레글런 소매처럼 디자인 선으로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매 끝에 비조 장식이 있고요. 소매통이나 바디품이나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넥에는 이런 비조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뒷중심에 벤트 있고 플랫 포켓 있고 저는 마랑 코트가 어떤 디자인이 좋으냐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는 이 포켓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입었을 때에 이렇게 딱 찔렀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꽂았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마랑이 제게 신은 코트의 이 질감이 굉장히 거친 편이에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특히나 더 거칠게 나온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니쉬한 느낌이 나는 그런 코트죠. 다음은 여러 번 보신 이자벨 마랑의 오버사이즈 코트입니다. 빈티지한 블랙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었고요. 제가 너무 오래 입어서 좀 더 낡은 느낌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소매 끝에 보시면 많이 닳았죠. 한 15년을 입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연수 기억하는 것도 사실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이자벨 마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정말 잘 입었고 정말 좋아하는 코트이고요. 울 90에 나일론 10% 정도 되지 않을까. 펠트 가공을 해서 조금 더 탄탄하고 짱짱한 그런 외관이고요. 터치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두께도 두껍고요. 그래서 꽤 무거운 편이에요. 오버사이즈이고요. 라펠도 굉장히 넓죠. 그때 여기 묻은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달아났습니다. 소매 통 넓고요. 암홀 여유 있고 바디도 여유 있고 이자벨 마랑 특유의 코쿤 라인이에요. 밑으로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뒷중심에 벤트 있고요. 차콜 코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슬랜트 세로로 들어가 있는 포켓이 있고 플랫 포켓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얘도 입었을 때 손을 찔러 놓을 수 있는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치드 라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일반적인 디자인은 아니죠. 길이는 무릎에서 미디 고 사이 정도 되는 기장입니다. 투 버튼의 더블이고요. 조금만 더 부드러운 소재로 같은 디자인이 나온다면 또 구매할 의사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코트를 구입을 하실 때 기본 컬러부터 먼저 구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본 중에서는 블랙, 그레이,
크림 혹은 오트밀 중에서 먼저 고르시고 카멜, 네이비, 브라운 이런 컬러들로 추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운이나 네이비도 그레이시한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옷 입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 소재는 울 몇 프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가진 것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그 울이 어떤 등급의 울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다. 핸드메이드도 모두 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부분 안감 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어깨에 무릎길이 이런 디자인들은 클래식한 디자인이니까요.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마른 분이거나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도 모두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드랍된 것들은 어깨가 좁으신 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드랍이 많이 된 그런 것들은 어깨가 좁거나 마르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반면에 살집은 없고 어깨가 넓으신 그런 분들은 많이 드랍된 것들 입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레글런 소매는 마른 분들은 피하시고요.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 상체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레글런 소매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제 어깨의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제 어깨를 고르시되 사이즈가 좀 여유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길이에 있어서도 무릎 길이는 가장 클래식한 길이니까 누구에게나 좋고 미디 길이도 누구에게나 어떤 체형, 어떤 키에도 괜찮은 길이입니다. 미디는 무릎하고 발목고 사이에 오는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맥시,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 또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오버 사이즈가 아니라 슬림한 실루엣이라면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트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어떤지 킵해도 될런지 의견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